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바로 가을 메이크업입니다. 가을에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에는 거의 다 투페이스트 제품을 사용해봤어요. 최근에 투페이스트가 저에게 제품들을 몽땅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투페이스트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품 소개도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보여드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쌩얼을 보여드릴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굉장히 소리가 안 좋은데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서 좀 에어컨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 거예요. 손톱이 좀 그러네요. 이 프라이머는 굉장히 촉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머인데 굉장히 피냐콜라다 냄새가 나요. 오늘 컨실러로는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을 써볼 거예요. 스포츠 컨실러 브러쉬로 다크서클을 이제 가려볼게요. 오랜만에 섬세하게 다크서클을 가려보네요. 제가 여기 약간 까만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려볼게요. 그리고 이마에 난 잡티들도. 이건 그냥 대충 가려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싹 다 이렇게 덮어버릴 거니까. 컨실러는 이제 다 했고요.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운데이션은 투페이스트에서 새로 나온 원더스웨이 파운데이션을 써볼 거예요. 이게 외국 뷰티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난 제품인데 기대되네요. 굉장히 리퀴드하네요. 일단 이마부터. 오. 일단 피니쉬는 되게 촉촉한? 내추럴한 피니쉬인 것 같아요. 되게 매트하지도 않고 네이키드 스킨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근데 네이키드 스킨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느낌? 이게 차가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에 약간 쿨링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 Not bad. 지금 봤을 때는 제 피부톤보다 조금 더 밝은데 약간 픽스되고 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가 쓰는 색깔은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라서 투페이스트 프라임 앤 포어리스를 쓸게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파우더죠. 약간 차분한 가을 느낌은 좀 피부 표현이 좀 매트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느낌? 모르겠어요. 차분한 느낌. 뭔지 모르실 것 같지만 지금 제가 가을을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피부를 매트하게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트하게는 안 하고 그냥 반짝거리는 것만. 쓸데없이 반짝거리는 곳. 여기 이런데. 머리가 왜 이래. 이마. 그리고 이 파우더는 좋은 게 화장 전이랑 화장 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까요? 눈썹은 제가 좋아하는 스킨푸드 블랙빈 아이브로우 펜슬로 그려볼게요. 이게 스킨푸드 블랙빈 아이브로우 펜슬은 굉장히 좋은데 캡을 계속 잃어버려요. 이거 심지어 이것까지 스플릿까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큰 단점이죠. 그냥 제대로 캡만 조심히 끼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막 화장품이 돌아다녀서 방 안에서 아무데나 헤집어 넣고 그러니까
눈썹은 그냥 여러분들 눈썹 마음대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을 그렸고요. 이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뜨거운 아니라 해줄 수 있지 않나. 빠른 눈치로 난 뜨겁게 포커스. 오늘 눈썹이 정말 안 좋네요. 아무튼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투페이스드 내추럴 매트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오, 좋은 일. 일단 이 흰색을 쓸게요. 흰색을 써서 전체적으로 그냥 베이스로. 다음은 이 허니버터라는 색을 쓸게요. 되게 하얗게 나온다. 허니버터라는 색, 약간 피치 느낌이 나는, 약간 맥의 소프트브라운 느낌? 근데 좀 더 라이트한 느낌. 전체적으로 둥글게 아이홀 쪽에 음영을 넣을게요. 일단 아이홀이 이 면적을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눈 면적을 따라서 밑에도 다음은 초콜릿 쿠키라는 색을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쌍꺼풀 끝나는 부위 거기에 발라서 블렌딩 할 거예요. 색이 참 예쁘네요.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역시 투페이스드의 발색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도 앞쪽을 안 하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눈이 너무 이렇게 바깥에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고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딱 봐봐요. 이렇게 해 뒀죠? 딱 여기 2mm? 2mm 위에만 이런 굉장히 이 눈썹 브러쉬인데 이런 걸로 딱 2mm 딱 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블렌딩을 하시면 돼요. 저도 호커풀 메이크업 굉장히 하고 싶은데 할 친구가 없어요. 누구 뉴욕에 사시는 분들 제가 달려갈 테니 촬영 좀 하게 해주세요. 엉망인 거 보이시죠? 밑에는 리스케 밑에는 리스케 이거를 쓸게요. 밑에 그리고 여기요. 앞쪽에도 했으니까 끝에도 해볼게요.
그렇게 음영을 넣어줬어요. 뒤에 쪽은 살짝 좀 더 스모키하게 하고 앞쪽은 딱 끊어지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무화과 색깔을 얹어줄 거예요. 예쁘죠? 이거를 총알 브러쉬로 끝에만 딥하게 이제 에스프레소 색의 섀도우를 점막 가까이에 발라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음영을 한 번 더 줄 건데 또 이 허니버터 색으로 음영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제 눈 면적만 했으니까 좀 더 깊어 보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좀 더 블렌딩이 잘 된 것처럼 보여요. 눈썹 뼈까지 말고요. 아이볼까지. 이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여기를 한번 채워줄게요. 끝 점막을 약간 채워줄게요. 눈꼬리를 살짝 빼주는 느낌으로 라인은 진짜 살짝 대충 빼줬어요. 정말 대충. 이제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점막만 채워줄게요. 이제 점막만 채웠고요. 그 아까 썼던 브라운 라이너를 좀 더 캐치아이로 살짝 올려볼게요. 그래서 브라운 아이라인에 포인트를 살짝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 앞머리랑 눈 밑 점막에 라이너를 채워줄게요. 거랑 안 한 거랑 확실히 차이가 다르죠. 이제 이 메이크업에서 왠지 속눈썹을 빼먹으면 죄일 것 같아서 속눈썹을 붙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쓸 속눈썹은 바로 래쉬팝 로즈 속눈썹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래쉬팝 속눈썹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그 글램 속눈썹?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붙여볼게요. 듀오풀로 붙일게요. 일단 속눈썹은 붙였는데요. 컬링을 해줄게요. 슈에무라 걸로 부분적으로 속눈썹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어요, 끝을.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속눈썹? 마스카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스카라는 밑 속눈썹에만 할게요. 밑 속눈썹 끝! 다음은 바로 얼굴에 음영감을 줄게요. 투페이스트 밀크 초콜릿 브론저. 제네피 툴라보다 조금 더 하얀 느낌? 오늘은 소니아 캐슈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됐죠? 저
제 얼굴에는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왠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초콜릿 냄새 나요. 약간 그 투페이스 초콜릿 바 팔레트 같이 진짜 초콜릿 냄새 나네요. 냄새 진짜 좋아요. 좀 차분한 가을 이미지. 제가 가을 웜톤이기 때문에 차분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가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이 발라줄게요. 특히 이런데 그리고 턱 밑에도 살짝. 이마 넓으신 분들 여기 얼굴이 조금 더 따뜻해졌죠? 그때 음영을 넣어줄게요. 똑같은 제품으로 딱 여기. 제 눈썹도 되게 지금 딱 각져 있잖아요. 이쪽이 여기까지. 다음은 블러셔를 할 건데요. 이 정말 너무 귀여운 투페이스 블러셔를 얼굴에 발라줄게요. 볼에 발라줄게요. 너무 예쁘죠? 색깔은 I will always love you. 전 되게 밝은 코랄일 줄 알았는데 이게 차분한 색이에요. 약간 타르트 엑스포즈 느낌도 나고 블레스폰 느낌도 나고 살짝 조그만 쉬머들이 있어요. 솔직히 눈을 강조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나가도 돼요. 근데 저는 블러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진짜 예쁘다. 광대 제일 툭 튀어나온 부분에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보이시나요 지금? 진짜 잔잔한 금펄이 들어있어요. 진짜 예쁘다. 너무 많이 발랐는데 근데? 너무 많이 발랐지만 너무 예쁘죠 지금? 매트한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기가 너무 광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진짜 예쁘다 근데. 저 너무 사과불이 됐어요. 파우더를 좀 바를게요. 너무 많이 발랐다. 그래도 가을 느낌은 나죠? 너무 봄 느낌인가? 마지막으로 입술은 투피스트 멜티드 리퀴드 립스틱, 멜티드 리퀴파이드 롱웨어 립스틱. 색깔은 멜티드 베리. 한번 써봤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매트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글로시하면서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에뛰드 느낌 나잖아요. 그 에뛰드 그때 틴트, 가을 틴트 나왔잖아요. 옛날에 뭐지? 설리가 광고했었던 그 애프터눈인가? 로즈 애프터눈? 몰라. 무슨 애프터눈 뭐시기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짜서 이렇게 짜면 나와요. 그래서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풀립으로 가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반 풀립으로. 진짜 웃기다. 입술이 좀 더 얇았으면. 진짜 예쁘다. 끝내 풀립으로 안 써니. 이렇게 해서 저희 버벅니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제발 투페이스가 좀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진짜 취향저격할 것 같고요. 어반디케이도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투페이스가 들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라이크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을 재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